예, 안녕하세요. 마가사 닌자 아가씨입니다. 최근에 골든 닌자고가 10주년 기념으로 재등장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께 기대를 모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금 주목을 받은 골든 닌자, 그리고 골든 닌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버로드까지 해서 1 플러스 1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버로드의 첫 등장부터 알아봐야 될것 같은데요. 오버로드의 작중 내에서의 첫 등장은 마스터가 과거의 전설을 설명하고 나서 첫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최초의 스핀지조 마스터가 닌자고를 창조했을 때 빛이 있으면 어둠에 있는 법이라면서 가장 강력한 어둠이 그 오버로드였습니다. 오버로드는 스톰아미를 만들어 최초의 스핀지조 마스터와 대등하게 싸웠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답이 없다고 느낀 최초의 스핀지조 마스터는 닌자고의 닭을 두 개로 나눠서 한 곳의 땅에는 오버로드를 봉인해 놓게 되었으며 나머지 스톰아미는 닌자고의 지하에 봉인해 놓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버로드는 최종 보스의 느낌을 펄펄 뿜어내며 또 다른 빌런이었던 가마돈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협력하는 것이 아닌 가마돈을 이용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고, 가마돈은 육체를 빼서 닌자고에 재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오버로드는 첫 등장부터 로이드를 훨씬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로이드의 경우에는 4가지 원소를 포함하여 얼티메이트 스핀지조 마스터가 된 시점이었기 때문에 현재 스펙을 훨씬 초월한 상태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의 로이드를 너무나도 손쉽게 제압했다는 것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 단계 더 진화를 하여 드래곤으로 최종 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때는 닌자고 심의 전체를 세뇌함으로써 닌자고로 완벽히 지배한 몇안 되는 빌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강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던 오버로드 역시 결국 주인공 버프에 인해서 패배하게 되었는데요. 최종 주인공이었던 로이드가 골든 닌자로 최종 각성하는 데 따라 오버로드는 그한테 소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골든 닌자는 금색깔의 간지나는 디자인과 골드 드래곤이라는 특유의 드래곤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 팬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 닌자고는 골든 닌자를 끝으로 막을 내려고 했었지만 압도적인 인기를 통하여 어쩔 수 없이 장기화를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닌자고 시리즈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 이 리부티드입니다. 오버로드는 닌자고 리부티드에서도 최종 보스를 맡으며 최초의 최종 보스를 두 번이나 맡은 캐릭터가 되었습니다. 오버로드는 로이드로 인해 소멸했다는 설정이 아닌 소멸을 하지 않고 일부의 바리어스가 보그 타워에 남아 컴퓨터에 침투하여 디지털 세계에 살아있다는 설정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골든 닌자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골든 닌자의 경우에는 리부티드에도 꾸준히 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골든 닌자 자체가 밸런스가 붕괴인 만큼 오버로드한테 일부의 힘이 뺏기게 되었으며 닌자들한테 4가지 원소를 돌려주는 데 따라 골드 파워는 사라졌다는 설정으로 밸런스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번외적이지만 닌자고는 디지털 세계에서 자신의 몸은 골든 닌자로 잠시 동안 바꾸기도 하였습니다. 오버로드는 황금무기의 힘과 로이드의 일부의 힘으로 닌자고 세계에 등장하여 골드마스터로 재각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스였던 오버로드 역시 결국 자신의 자폭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골든 닌자는 사라지고 오버로드는 사망하는 데 따라 이두 명은 역사로 사라진 줄 알았으나 레거시를 통하여 재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골드 드래곤은 레거시를 통하여 좀더 발전된 로이드의 디자인과 조금 홍종이 되어버린 오버로드의 디자인을 보여주며 골드 드래곤은 기존보다 좀더 작았지만 그래도 세련된 디자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드디어 오버로드의 드래곤 제품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골든 닌자 역시 6명의 닌자 전체가 골든 닌자로 바뀌는 것은 물론 마스터 역시 골든 닌자로 바뀌는 버전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 닌자고 팬들로부터 기대감을 먹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영상 만들다 보니 왜 이렇게 길어졌냐?